늙는다고 모두 병드는 것일까? 장수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장수 집단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를 관찰하는 것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장수촌을 보면 모두 통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콩등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생선을 포함한 육류 섭취는 10%가 안 된다. 유제품을 즐겨 먹는 지역도 있는데 전체 식단 중 30% 이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 식재료와 정제되지 않은 거친 음식들을 먹으며 공장 음식은 즐겨 먹지 않는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극히 적거나 아예 없는 지역으로는 파푸아뉴기니, 중국의 산간 지역, 일본의 오키나와를 꼽을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고구마를 즐겨 먹는데 전체 칼로리 섭취의 90%가 고구마일 정도다. 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고 심혈관 질환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파푸아뉴기니의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50에서 70%를 고구마, 감자와 같은 뿌리 식물을 먹고 나머지는 생선과 코코넛, 과일을 먹는다. 그들은 식물성 기름과 설탕,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는다. 1949년 오키나와 사람들 2,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그들은 96% 가까이를 채식으로 먹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자색 고구마를 즐겨 먹었다.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섭취는 각각 1%, 총 4%만을 차지한다. 96%의 식물성 음식 중 설탕, 기름, 술과 같은 가공식품은 6%를 차지할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자연 상태의 음식이다. 일본인과 미국인, 오키나와 사람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오키나와 사람들은 관상 동맥 질환, 전립선암, 유방암 등 모든 질병에서 사망률이 매우 낮았다. 특히 관상 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미국인보다 남성은 약 6배, 여성은 약 11배 정도가 낮다. 미국인의 관상 동맥 질환 사망률은 그래프를 뛰어넘을 정도로 높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비교도 안될 만큼 현저하게 낮았다. 그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일까? 정답은 음식에 있었다. 그들의 식단은 비타민C, 비타민E, 카로티노이드, 폴라보노이드와 같은 황산화 성분이 풍부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도 KFC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고 서구식 음식 습관이 점령하게 되자 질병률과 비만, 여드름 환자가 급증했다. 오키나와의 장수촌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음식 습관이 건강에 큰 요인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늙으면 병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착각한다. 늙으면 병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를 관찰해 보시라. 그들은 모두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살기 마련이다.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습관, 채소와 과일은 입에도 대지 않는 습관, 현미밥보다 흰밥을 좋아하는 습관, 운동을 게을리하는 습관, 스트레스를 묵혀두고 방치하는 습관, 담배와 술을 즐겨하는 습관 등등. 반면 장수촌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드물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는 생기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살이 찌고 뼈가 약해지고 암에 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노화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안 좋은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늙어서 치매에 걸리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혈관이다. 뇌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들은 결국 혈관병이라고 볼수 있다. 이는 저지방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사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며 치유할 수 있는 병이다. 과학자들은 4년 동안의 연구로 뇌동맥에 막힌 정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아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뇌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뇌 기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결론 지었다. 짧고 굵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서 누릴 것을 모두 누리고 일찍 죽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꼭 그렇게 흘러가진 않는다.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적절한 햇빛과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만다. 여기서 적절한 햇빛과 물이란 음식, 운동, 건강한 인간관계, 수면, 마음 관리 등이다. 노년을 병실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건강은 돈 주고도 살수 없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는 시대에 아프면서 오래 살기까지 한다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건강한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면 젊을 때부터 자신이 먹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우리 몸 염색체의 끝 부위에는 텔로미어라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는 염색체가 닳아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 술, 담배, 해로운 음식 습관을 가지면 텔로미어의 손실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금주, 금연, 항산화 물질이 많은 자연 식물식 위주의 음식 습관을 가지면 텔로미어 길이가 더 늘어나기까지 한다. 즉,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세포 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강에 있어서 음식 습관이 전부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의심에 가득 찬채 건강한 음식을 억지로 먹느니 행복한 마음으로 맥주와 치킨을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환경적으로 악조건인 곳에서 산다면 건강한 사람도 병이 날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음식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설탕, 치킨, 삼겹살, 피자, 케이크를 먹으면서 정신적 성숙함과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받고 자란 남의 살에 욕심내면서 정신적으로 평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고기를 주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히말라야 산맥의 라다크 사람들은 가족처럼 키우던 가축을 먹을 때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먹었다. 살생을 해야 한다면 여러 마리를 죽이기보다 덩치가 큰한 마리를 죽여서 나눠 먹었다. 물고기는 사람들을 배불리려면 너무 많이 죽여야 하므로 먹지 않았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에서 고통받고 죽은 동물을 먹는 현대인들과는 달랐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화를 내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감정의 기복이 크다. 왜 화가 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라다크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로우며 건강했다. 그들은 화내고 싸우는 법을 몰랐다.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수행자들이 자연 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먹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생각도 차분해지는 법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나 자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어렵고 심오한 뜻이 담긴 말이 아니다.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된다. 내가 먹는 것이 곧나 자신이다.